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4년 후에 이런 결과를 남겨준 아쿠아포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쿠아포니스를 접게 된 이유도 얘기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쿠아포니스가 뭔지 간단히 잠깐 소개드릴게요. 아쿠아포니스는 수경재배, 즉 하이드로포니스 종류의 한 가지인데요. 물고기의 배설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료가 되고 또 식물이 이 비료를 흡수해서 깨끗해진 물이 다시 물고기들이 사는 수조로 돌아오는 그런 재순환 과정으로 물고기와 식물을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수경재배에서 쓰는 양액 대신에 물고기의 배설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전쯤에 저희는 이 아쿠아포니스에 푹 빠져 계시는 이제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영감도 얻고 또 그분이 이제 물고기도 나눠 주시겠다고 하고 막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은 아쿠아리움, 뭐 또 집에 있는 통,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의 재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하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채소가 큰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처음 키워보는 물고기도 신기하고 해서 아 이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취미로 삼기로 하고 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샀죠. 이제 그냥 재활용하는 통 대신에 이렇게 수경재배하는 통도 사고 또 조명도 더 늘려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갔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거기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20여 마리의 물고기와 또 이런 채소들을 돌보는데 너무 지쳐버린 저희 부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게 된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사전 지식 없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지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걸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피쉬에 대해서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인분이 저희에게 주신 그 물고기 종류가 브리돌이라는 그런 종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사는 그런 뭐 사나운 종류의 민물고기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약 액티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한 이런 고기들이 아닌 거죠. 일단 또 중앙아시아에 산다는 얘기는 열대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23도에서 27도씨의 따뜻한 물에 사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예요. 그리고 자리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 키우면 자기 그 텃세 이래서 막 다른 물고기들을 공격을 하고 막 비늘을 다 떨어뜨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이제 키웠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노력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열대어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23도에서 27도 섭씨를 맞춰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물을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수조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식물한테 갔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이 다 식은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적으로 데펴져야 되니까 이 히터, 수조 안에 넣는 히터도 과열 뭐 이렇게 돼서 자꾸 고장이 나고요. 전기도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이 수질을 정확하게 이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각종 이제 시료들을 사서 저희가 수시로 수질 검사를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막 흔들고 몇 초 있다가 이 시약을 넣고 저 시약을 넣고 이거 완전 화학 시간에도 안 해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하면서 수질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 관리할 때도 화학물질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세물을 넣어주고 교환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큰 힘에 좀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빛을 비춰주는 저 LED 조명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저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저것도 하나 속해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키워낸 야채들이 밖에서 키운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확하게 물고기의 배설물과 식물이 요구하는 비료에 그걸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상추를 따도 겉에 잎이 약간 겉잎 정도가 이렇게 탄것 같은 느낌. 그래서 먹기도 좀 그렇고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되니까 결과도 이렇게 얻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미생물이 다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찌꺼기를 또 청소해주는 부분도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스워럴 필터라고 하는 이렇게 소용돌이 필터를 만들어서 이제 분비물은 밀대에 가라앉히고 위로 뽑아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랬죠.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노력 끝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아쿠아포니스를 저희 부부가 포기했다 해도 그게 실패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단 식물은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 뭐 땅의 중요한 점, 질소가 뭘 하는지, 또 미생물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런 땅속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웬만한 노력 없이는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LED 등을 사다가 설치도 해보고, 뭐그 옆에다 백열등을 또더 켜주고 있기도 하고 했는데, 햇빛만한 그런 광이 없고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위생물들이 척척 분해해줘서 생겨나는 그런 영양물질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미생물을 키우든지 해서 하려면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아쿠아포니스를 접으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을 이용하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용하라고. 이걸 굳이 뭔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었고요. 그렇지만 이 남은 재료들을 또잘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플로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 아쿠아포니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취미로도. 왜 그러냐면 다 밖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는 뭐 여기가 추워서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볼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